또 문재인 대통령은 영원한 화합을 위해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원함 17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야문화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를 언급한 것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입니다. 지방정책 공약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가야사 연구와 복원, 가야사 그 부분을 꼭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지만 학술적 연구와 복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원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가야사 연구 복원은 말하자면 영호남이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말하자면 영호남 간의 어떤 벽을 이렇게 조금 허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령군을 비롯한 영호남 17개 시군으로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협의회는 가야사 연구와 복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협의회는 그동안 노력해온 가야문화권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에 좀 관심이 조금 멀어졌던 부분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정부 부처나 또 정치권에서 또 이렇게 나서서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고 가야문화권을 하나로 연결할 천리길 가야문화 17경 사업과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본 내 문화재 되찾기 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가야 문화권이지만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상주시를 비롯한 8개 영호남 시군도 협의회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년 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대가야 문화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영호남 상생사업에 포함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